앞서 네트워크 730이 시간에 서울시 태권도협회 각종 비리 실태를 집중 보도해 드렸는데요. 부실한 회계 관리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태권도협회는 관리단체로 지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보도는 정반대인데요. 서태협회는 어려운 관리단체 지정이 너무나도 쉽게 이뤄진 곳을 백창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 신기록 보유 선수가 있고 지난해 학생체전에서 역대 최고 성적을 낸 인천시 장애인 수영연맹. 지난해 하반기 평가에서도 A등급을 받아 인천시 장애인 체육회로부터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았는데 지난 9월 관리단체로 지정됐습니다. 관리단체로 지정되려면 중대한 사유가 있거나 3번 연속 부진단체로 지정돼야 합니다. 인천시 장애인 수영연맹은 일주일 만에 2번 연속 부진단체로 지정됐고, 이후 넉 달 만에 관리단체로 지정됐습니다. 인천시 장애인 체육회 다른 단체는 임원이 수천만 원을 빼돌려 수사를 받았지만 관리단체에서 제외됐습니다. 최근 5년간 수도권에서 관리단체가 된 장애인 체육회 소속 단체는 인천시 장애인 수영연맹 뿐입니다. 인천시 장애인 체육회가 내세운 이유는 사무실 임차료, 180만 원입니다. 수년째 지원받은 임차료에 대해 지난해 갑자기 문제가 있다며 환수 조치한 겁니다. 계약서 쓰고 계약서를 먼저 내서 그 오케이 됐기 때문에 계속 지원을 받았고 2년, 3년 연금을 다 끌어와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계속된 환수 요구에 지원금을 돌려줬는데 결과는 관리단체 지정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환수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이착일 이전에는 모두 요구 조치에 따라서 환수 조치 이행한 바 있으십니다. 관리단체 지정 절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중앙경기단체에 의견서를 첨부한 이후에 첨부해서 이사회 안건 상정을 해서 이사회 의결로 지정할 수가 있어요. 관리단체로. 근데 내용으로 보니까는 저희 대한장애인수영연맹에 그런 의견서 제출을 요구를 한 적이 없는 상태에서 관리단체로 지정한 것으로 확인이 됐더라고요. 관리단체가 되면서 수영연맹 임원들은 즉각 해임됐는데 이를 대체할 관리위원회는 두 달 가까이 꾸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자기들 알아서 한다고 하는데 저는 몰라요. 어떻게 할 건지도 모르고. 저 선수들을 끼고 제가 했던 것들 중간에서 했던 것들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사진 찍어서 훈련 계획서를 제출한다고 이런 건 지금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건. 인천시 장애인체육회는 관리단체 지정 절차에 대해선 규정을 해석하는 데 오해가 있었다면서도 결정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 장애인수영연맹은 관리단체 지정이 부당하다며 지난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TBS 백창은입니다.